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만 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연속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그 7절하고 8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은 것은 참 괜찮은 교회, 참 괜찮은 성도,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또 most excellent 하다는 그런 그 도장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뭐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시험했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숙제 냈는데 그 돌아올 때 보면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 그 찍어줬을 때 그때 우리 되게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도장 이렇게 찍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잘하는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정말 괜찮은 교회, 참 잘하는 교회의 기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참 잘하는 기준일까요? 뭐 그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 혹은 돈이 참 많이 있는 교회,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혹은 성도들이 부자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런 교회일까요?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로얄 버스 병원 앞에 있는 여러분 그 큰 성당 아시죠? 그 큰 성당하고 그다음에 그 조지 스테라스 앞쪽에 있는 큰 성당하고 그 두 성당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개축하는 건데 그냥 2천만 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돈이 많지 않으면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정부 보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잘하는 교회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혹은 성경이 등장하는 초대교회 즉 1세기의 교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교회요 진짜 잘하는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일까요?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저녁 예배 때 드린 말씀대로 하면 첫째는 뭐냐면 그런 교회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내적인 기초가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환난 중에도 내가 내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 속에서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의
삶이 너무 권고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폭발적으로 그리 살아가는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나태와 게으름과 혹은 너무 깊은 침체 가운데서 그들을 자극해서 도전해서 끌어내어주는 그런 교회. 즉 외적인 열매가 있는 교회. 내적으로 튼튼하고 외적으로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주 참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교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참 잘해보려고 애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세워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들 대부분의 수입은 그 도시 전체의 평균보다 좀 아래입니다. 우리들의 수입은 대부분 우리 근로자들 평균 아래로 우리는 그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삶이 우리는 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우리들 안에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니까 우리 능력, 우리 교회는 정말 능력이 별로 아니라 아주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성적도 한번 꺼내볼까요? 모르겠어요.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신문에 날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대산로니가 교회가 대부분 신자들이 부자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대부분은 노동자나 혹은 노예 신분이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들도 그렇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잘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진짜 하나의 너 참 잘했다고 하는 그런 도전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내가 만들어낸 개그 콘서트 한 편 보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주는 그런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힘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랬던 그런 많은 성도들도 자극해주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도 성도로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잘하는 교회에 혹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잘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회개와 변화가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개가 있고요. 그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싱글일 때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았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결혼하면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잘하는 교회냐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삶이,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다가 점점 많아져서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두 잠깐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함께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잘했다는 소리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야,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퍼스 생활 정말 잘했다. 이민 생활 정말 잘했다. 결혼 생활 정말 잘했다. 자녀 양 정말 제대로 한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그 25장에 의하면, 여러분 거기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회개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온 회개는 뭐냐면 이 어카운팅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마지막 날에 어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어카운팅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야, 너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 안에 우리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권면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과 바울의 이야기 실로아와 디모데가